오늘은 12월 19일 화요일입니다. 간만에 이발도 하고 온 기념으로 이렇게 오늘은 창고가 아닌 방에서 영상을 한번 봅니다. 오늘 오전에는 동원 올라오는 길에 빙판이 져서 이 부분을 얼음을 깨고 차가 다닐 수 있도록 이렇게 보수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시골 생활은 이웃 농가를 잘 만나야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농가도 하우스를 구입한 지 얼마 안 됐는데 한 1년도 농사를 제대로 짓지 않고 이렇게 폐농 상태로 방치를 하고 있습니다. 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농지를 구입한 사람이 농업계통의 공무원을 하던 분인데 이론과 실제가 틀려서 그런지 딸기 농사를 제대로 짓지 않고 이렇게 자기 농장에서 나오는 물이 길바닥으로 흘러서 불편을 주고 있는데도 아직 처리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개별적인 사정이야 있겠지요. 있겠지만은 이러한 행위 때문에 기농이라든지 외지인들이 마을에 들어오는 부분들을 싫어할 수도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쉬운 대로 이렇게 물길을 내주고 하면은 뭐 차는 다니는데 지장은 없을 것 같습니다만은 또 폭설이 내리고 또 흙이 토사가 내려와서 접을 막으면은 불편이 따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원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문제가 있음을 작년부터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정비가 되지 않은 이런 상황에 참 시골살이가 쉽지 않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시골에는 살아보니까 예상하지 못했던 이러한 불편사항들이 발생할 수 있음을 유의하셔서 여러분들께서는 농지나 아니면은 주거지를 결정할 때에 참고를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저희들은 마을에서 조금 떨어진 부분에 경관이 좋아서 농원주택을 짓고 또 농지와 농원주택이 가까이 있어야 효율적이기 때문에 마을 뒤편에 언덕에다가 집을 짓는데 이런 예상치 못한 불편이 발생하네요. 혹시 기농이나 기촌을 하실 분들은 이런 부분을 잘 참고하셔서 정착지를 결정하시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영상을 한번 찍어봤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